쏘잉피 채널 일러패턴 강좌 15강 암홀자곡자 직각자입니다. 일러에서 패턴을 제도할 때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자를 등록해서 패턴 제도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쏘잉핏에 가시면 이렇게 15강용 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15강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얘네들을 심볼로 저장해서 패턴을 제도할 때 꺼내서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윈도우에 심볼 누르시면 이렇게 상세 창이 나오고요. 얘를 선택해서 지금은 라인으로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새 심볼 눌러주면 저장을 하는데 무슨 이름으로 하겠어요? 물방울자 확인 선택하면 물방울자가 심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애를 눌러주면 테두리가 전체가 선택된 것처럼 보이죠. 이때 면을 눌러서 컬러로 채워보겠습니다. 물방울 컬러로 확인하니까 컬러로 꽉 찼죠. 이것을 또 새 심볼로 저장할게요. 파란 물방울자 해서 했더니 다른 모양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이 되었죠. 이번에는 옆에 있는 6자, 6암홀자를 플러스를 눌러서 새 심볼로 저장하겠습니다. 6암홀자, 우린 6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6자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니면 모양을 바꿔서 크기를 바꿔서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얘는 면을 좀 S모드자는 면을 다른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고 선택된 상태에서 면을 핑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새 심볼 플러스를 눌러서 S모드자 확인 선택하니까 자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각자를 해보겠습니다. 직각자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물방울자를 옆으로 전체 선택을 해서 이동해 놓고 네모 안에 선택되어야 되니까 조금 자리를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각자를 선택을 합니다. 얘도 면이 하얀색 투명하니까 뭔가 다른 컬러로 약간 노랗게 확인. 글씨나 뭐 이런 눈금이 안 보이죠? 오브젝트 정돈 이 면이 뒤로 가라. 그래서 노란 애가 노란 컬러가 뒤로 가서 눈금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직각자를 선택해서 플러스 새 심볼 직각자 적어서 확인. 그러면 직각자도 자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끌어당겨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각자도 옆으로 빼서 힙 커브자를 컬러로 면을 채울까요? 그래서 왼쪽에 색과 칠해서 면을 이번에는 무슨 컬러로 할까요? 핑크, 밝은 핑크로 해봅시다. 확인. 자, 선택된 상태에 면이 채워졌는데 일단 그대로 새 심볼로 힙 커브자 적어서 저장합니다. 확인. 그러면 자 파일을 거의 다 심볼로 저장했습니다. 이때 그 왼쪽 하단에 심볼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여러 심볼들이 나오는데 한번 눌러보시고 여러 모양 보시고 제일 위에 심볼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저장한 심볼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할 수 있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저장할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쏭피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심볼 파일에 얘네들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하나의 묶음으로 뭐 다른 패턴을 제도할 때 열어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저기 심볼 라이브러리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용자 정의에 아까 저장한 파일명이 보이죠? 얘를 선택하면 아까 저장했던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여기서 필요한 자들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6자는 투명하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저장된 자를 뭐 꾸미거나 아니면은 라인을 수정하거나 크기를 수정해서 다시 저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얘를 심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볼인 상태를 풀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문자 같은 것을 수정할 때그 문자의 속성을 풀어서 그림화시켜서 수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심볼로 저장했던 자를 꺼내서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확장을 선택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브젝트에서 확장을 선택하면 이 상세 창에서 오브젝트 확인 누르면 얘가 라인이 다 살아있게 되죠. 아까 꺼냈을 때랑 모양이 달라졌죠. 사실은 저 문자나 눈금들이 다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사각 박스로 선택이 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로 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 저뭐 동그라미나 네모 얘들을 다 잘라내고 싶을 때 전체를 선택해서 윈도우의 패스파인더를 불러내서 나누기를 해주면 전부 이 라인들이 이렇게 잘려집니다. 뚜껑을 열면 안쪽에 문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대로 안에 동그라미가 뚫린 상태에서 심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저장했던 자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자 파일을 열었더니 여기에 저장하려고 그랬더니 수정할 수 없다는 표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저장을 할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윈도우에서 심볼로 들어가서 얘를 뻥 뚫린 얘를 다시 저장할 겁니다. 윈도우 심볼 선택하면 심볼 팔레트 창이 뜨거든요. 이 팔레트 창에는 내가 사용했던 심볼의 이력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심볼을 사용했다. 그 심볼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랄까 꽃 무늬 중에 뭐이 핑크색 꽃을 선택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팔레트 창에 이력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용했지만 저장은 안할 거야. 그러면 얘를 휴지통에 버리면 되고 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옮겨서 편집하셔도 되고 추가해서 넣거나 할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플러스 눌러서 새 심볼로 뻥 뚫린 6자 이렇게 알수 있게 적어서 확인해서 새로 추가를 해서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심볼로 심볼 저장으로 해서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6자들만 모아서 크기를 크고 작고 아니면은 뒤집어서 위아래를 향하게 아니면 좌우 바꿔서 반전시켜서 모아가지고 6자들만 따로 모은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정해서 확인하면 6자만 모인 그런 심볼 파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즐겨 사용하시는 것들만 모아서 따로 편집하셔서 나중에 패턴 제도하실 때 불러내면 됩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심볼 라이브러리에서 6자를 가지고 와서 확장시킨 후, 이것을 패스파인더로 다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나누게 한 상태에서 제가 뭘할 거냐면 이 육자를 면의 컬러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넣어 볼 거예요. 오래전에 녹화한 것을 이제야 녹음을 하다 보니 이걸 왜 굳이 패스파인더로 나눴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확장시킨 애를 패스파인더로 나누고 육자를 선택한 다음 이 지금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이 투명한데 이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윈도우에 견본을 눌러주시면 견본 왼쪽 하단의 라이브러리에 보면 패턴 있어요. 패턴에서 장식에 장식용 레거시를 선택하면 여러 무늬들이 나옵니다. 이 무늬들이 뭐 종류도 많고 그런데 그냥 하나씩 눌러보시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무늬들을 누르면 그 면에 컬러가 들어가지 않고 무늬들이 들어가는 원리거든요. 뭐 여러 무늬들을 눌러보시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무늬들을 여기에 또그 라이브러리로 저장도 되거든요. 도식화에 온단의 무늬를 넣을 때 이런 기능을 가지고 그림을 일러에서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패스파인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러서 드래그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자, 다음은 제가 4강 때 사용했던 티셔츠 패턴을 열어서 좀 전에 저장했던 자 파일을 열어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뻥 뚫린 육자가 왔죠? 이 육자를 선택해서 암홀에 갖다 놓습니다. 앞쪽 암홀에 갖다 놓고 회전 메뉴를 선택하면 어디선가 십자 표시가 나타나죠? 그것을 꾹 눌러서 위치를 설정한 다음 자를 움직이면 이렇게 그 포인트로 회전이 됩니다. 했더니 어깨 끝 쪽의 곡선이 약간 자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선택 툴로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 라인을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 암홀에 사용할 경우 이 자를 선택해서 반전해서 뒤집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를 심볼로 저장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다 보면 항상 사용하시는 종류가 몇 가지로 압축되거든요. 방향도 그렇고 항상 자기 자신이 작업하는 것들은 거의 반복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리고 방향이나 크기들을 수정하고 해서 점점점 본인에게 맞는 자 파일 모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업하실 때 꺼내서 너무 제도법에 입각한 그런 제도는 이런 자들이 크게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없는 제도법이나 아니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라인들이 많을 때는 허황된 라인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저장된 오프라인의 자를 꺼내서 맞나? 내가 너무 멀리 간거 아닌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고요. 지금 빠뜨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자들이 너무 패턴의 라인이 안 보이는데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약간 그 패턴이 조금 보이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파일을 선택해서 윈도우의 불투명도로 50% 정도로 설정해서 불투명하게 약간 패턴이 비치게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를 길게 짧게 여러 형태로 수정해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그리고 웹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희귀한 아니면 아주 멋져 보이는 곡자가 있다. 이랬을 때는 화면 캡처 하셔서 일러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뭐 레이어 깔고 자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15강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소잉핏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쏘잉 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